야곱을 축복하는 그걸 보고 왜 울었냐? 이삭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봐서 그래. 아니 무슨 이삭 속에 하나님이 있냐? 속이고 축복받겠다고 나온 야곱, 다 알면서도 모르듯 축복해주는 이삭의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같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복은 은혜는 고사하고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살아온 삶을 돌아다 봐봐.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곡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 지금 찾아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인진 몰라도 난 안 그래요. 나는 그냥 밖에서 벼락도 아니고 지하실에서, 그것도 비 오는 날도 아니고 햇볕 쨍쨍 쬐는 날, 나는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모르는 듯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삭을 보면서 알았어. 이삭을 보면서. 자식이기에 거짓말하고 복받겠다고 앉아있는 놈을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격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뭔 말만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명언이냐. 그래, 나 지금 금방 한 말인데 그냥 명언이 또 나왔어. 자격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거다. 시작. 나 금방 지어낸 말인데도 참 말이 멋있지 않냐? 나 혼자만 멋있나? 그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이 본 복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는 거지. 아멘? 네. 그러면 리브가는 뭐냐?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네가 받을 저주 내가 지겠다. 너 가서 복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역사요. 그게 리브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이 리브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삭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요. 할렐루야. 세상에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가 뭐든 받아야 할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는 그저 은혜 받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축복을 뺏어받고 에서가 뒤에 와가지고는 아버지 복 주세요. 복 다 주었다. 누가 받아갔는데요? 네 동생이 받아갔나 보다. 내 이 새끼 죽인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새끼 죽인다. 그럴 일도 아니거든. 왜냐? 엄밀하게 이미 자기는 뭐 했어요? 팔았잖아.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인간은 자기 허물은 잊어버리는구나. 자기 허물은 잊어버리고 남이 뭘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대들더만. 인간이 아이씨 아빠 내 지난번에 원형 사층 한 그릇으로 팔았어. 에이 그것이 그거였구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쳐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거는 근거가 있다면 딱 그런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집들을 보상해주고 딴 데로 이제 이주시키는데, 아 그래도 우리는 못 나간다 이렇게 개기면
딱지를 하나씩 주더만. 뭐를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딱지 갖고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딱지를 하나씩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받고 보상을 받고 나왔어. 근데 그 딱지라는 게 이게 아주 유용해요, 이곳이. 왜냐면 집을 지을 수 없는 데다가도 그 딱지가 있으면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딱지의 가격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갖고 이제 그 집이 딱지 팔어. 아이 싫어. 아이 팔어.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래요? 얼마 줄래? 그 얼마 줄게. 갖고 이제 팔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딱지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지하게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딱지를 괜히 싸게 파는 일이야 되는데 저게 내 집이었는데 누가 딱지 팔으랴? 꼭 그거하고 똑같아. 딱지를 파는 순간 이미 나는 내가 받을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너는 장자의 권리를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완전 사기가 아니고 정당한 사기더만. 뭐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뒤돌리면 에서가 그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할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야. 해죽인다! 해죽인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지혜로운 모세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형 에서가 야곱 죽이 생기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립니다. 이게 여자가 섬세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을 낳잖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네. 승질 나가지고 아벨 폐지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하와하고 리브가하고 비교해봐. 리브가는 형이 동생 패주게 생기니까 빼돌려서 살렸는데 이 하와 누나는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무언 거예요 이 여자 이거. 어? 하집사 무한 거예요. 뭐 했나 봤더니요 곰 같아. 그래서 곰이야. 선악과에 미쳐가지고 그거 따먹고 다니느라고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요. 그냥 달랑 내 식구요. 근데 내 식구 중에 한 놈이 한 놈 죽이는 것도 모르고 사는 여자. 곰이지. 내가 왜 오늘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식구가 무슨 엄청 많습니까? 해봐야 내 식구 일반적으로. 저 집은 다섯 식구네.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내 식구 마누라가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얼굴 보면 안다는 거죠. 근황을. 여자에게는 그런 특별한 지혜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여수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면 이상한 걸 알고 자식의 얼굴을 보면 이상한 걸 아는데 어떤 여자가 세상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다고. 나도 뭘? 예 이런 순 바람 피운 남자 그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기에는 그렇게 두는 당신도 자른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왜 몰라 여자가? 아니 부부 생활을 한두 해 했냔 말이오. 수십 년 살아가면은 나오잖아 남편의 건강이. 아 며칠 날 찼다. 며칠 날 찼다. 며칠 날 찼다. 그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가 봐. 근데 뜸하다. 가만 있어봐. 이니가 요새 이상하네. 그것만 이상하고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만 이상합니까? 다 이상하지. 벌써 대하는 자세부터. 갑자기 출장이 잦아진 데서부터. 요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틀린 데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럼 허심탄회하게 기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당신 요새 여자 생겼어? 무슨 소리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가르쳐준 거야? 아이고 야 너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우리 집사람은 산신령이다. 뭐 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세상에 3년이 됐는데요 애기가 2살인데 나 그것도 몰랐어요. 자른 거다. 그게 자른 거예요 언영. 내가 왜 여자 보고 예민해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센시티브 섬세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런 정도는 뭐 많아서 뭐 동네 이웃집 아저씨까지 다 아는 건 아니고 어떻게 했는데 아기가 가출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냐. 가출했다. 그놈 새끼가 잘못한 거이기에는 지 스스로 집에서 못 견디고 집을 떠나고 싶은 가출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냐. 지 나름대로. 그걸 엄마가 돼가지고 아가 너 뭔 고민이 있지? 없어 엄마. 엄마 못 속여. 빨리 얘기해봐. 왜 그래? 엄마 나 집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왜? 이래.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알았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자식이 집을 가출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게 여자가 할 일이냐 이 말이야. 왜 목사님은 자꾸 여자 보고만 뭐라 그래요? 집안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 집안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 나도 남자지만 남자는 허당이요. 아니 성경 다 뒤져봐. 남자는 다 허당이요. 전부 뭔가 된 집은 다 여자가 이뤄냈어요. 여자가. 무너진 집은 여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보루요,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희망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뜻은 없어요. 어떤 분은 나보고 왜 여성 비하 발언은, 이게 왜 비하 발언이요? 여성 존경 발언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런 능력을 여자에게 준. 아니 보세요. 그럼 솔직하게 내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삭이 무언 역할을 했습니까? 허당이요 이거. 아담이 이거 허당이요 이거. 하와가 잘못해서 하나는 죽었고 리브가가 잘해서 하나는 살았다 그 얘기지. 내 말이 틀려? 틀리면 얘기해봐. 잘못될 때 나타나는 가정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여자가 엉뚱한 일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남편의 얼굴을 못 읽는 거예요. 미쳤어. 그때 본인이 그래. 엄마 미쳤다 요새. 엄마 미쳤어.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나 미쳤다고. 춤에 미치고 화투에 미치고 놀러 가는 거에 미치고. 여기 왔어 그 미친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분이 나가지.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 예? 여러분 주변에 있지? 내가 얘기하는데 해당이 되는 사람 있지요? 빨리 얘기해봐. 있지? 있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남편의 얼굴을 보세요. 자식들의 얼굴을 보세요. 항상 안색을 살피란 말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여보 당신 뭐 문제 있지? 없어? 얘기해봐. 근데 남자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에게 얘기하면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아니요. 여자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은 모르는 게 아니요. 얘기하세요. 그 참 신기해요. 여자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 시작. 또 부작용 생길까 조심스럽네. 그래도 안 해야 될 얘기는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을 나 참 이걸 그래서 밑에가 수준이 받쳐줘야 되는데 일반적 얘기는요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남자는 어려운데 여자는 쉬운 게 있더라고. 참 그 신기하더만. 남자는 어려워. 근데 여자는 쉬워. 여자는 어려워. 남자는 쉬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 집의 문제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와가 계속 선악가 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갈 때 아담이 한 번 물어봤어야 되거든. 당신 요새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그땐 죄가 없을 때인가? 어디 갔다 와? 선악가 있는데 가서. 거기 누구 만났어? 뱀 만났어? 이러면서 가지 마. 이랬으면 되는데 대사 둔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대사 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에덴 동산에도 권태가 왔었나 봐. 부부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는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싹이 터가는 겁니다. 부부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가고 있는 거다. 시작. 따라서 안 해? 부부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싹 터간다. 시작. 남자가 바람이 나든 여자가 바람이 나든 대화가 될 때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데 대화가 끊어지면 그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부가 대화가 되면 누가 유혹을 해와도 야 오늘 그 뭐 미친년 사실 자꾸 나보고 차 마시자고 그래서 나 그냥 왔다. 그래 뭐가 있을 때는 대화가 될 때는 대화가 나 여보 아이고 나 별 미친놈다 봐. 아, 세상에 나 차 사준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욕하고 왔어. 대화가 될 때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대화가 안 되면 그 차 사주겠다는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먹고 올 걸 그랬나?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얘기 좀 하다 올 걸 그랬나? 왜? 예방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항력이.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문제죠. 유혹은 항상 오거든요. 병은 항상 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시험은 항상 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의 가장 큰 출발이 권태 속에서 오는 무대화. 당신 어디가 알 거 없어 뭐라고 신경 쓰냐. 이거 문제가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게 새끄럽다. 어. 새끄러.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키워. 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을 일과 보고 다 해요 신랑한테. 그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개 신랑이 쪼쪼쪼 시끄러.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쩌쩌 어려워요. 어쩌쩌쩌 이것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어. 그것이. 그래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가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 기도가 달라집니다. 가만 있어봐. 리브가가 뭐 아까 뭘 잘했죠? 기도 잘했죠. 지금 야곱은 집에서 팥죽 쏠 때 한 기도는 그냥 식사 기도야.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샹감샤합니다. 꼴까닥. 근데 식사기도는 하늘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식사기도에는. 근데 가서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살아서 올 건지 죽을 건지 모르니까 막 기도가 세져버렸어. 세졌다는 증거가 천사가 살아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를 봅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새벽에 두 예배를 비교해 볼게요. 나는 뭐 내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후퇴구에는 모르겠어요. 난 내가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 준비 찬송을 계속 했습니다. 통성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지껏 지금 준비 찬송하고 통성기도 했으니까 바로 대표기도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찬양 있으면 하고 그냥 바로 설교 주면은 이게 예배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근데 꼭 우리는 고정관념이 여지껏 불 붙여놓고는 이제 종을 땅 치고 묵도하심으로 그 아니 내가 오늘 꼭 뭐래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지껏은 뭐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 매끄러움을 그러면 차라리 어젯밤에도 그냥 기도가 터졌을 때 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했으면 막 기도하다가 가면 살랄랄라 가면은 어차피 차 속에서 30분 기다리느니 기도 30분 하고 더 나갔으면 더 은혜스럽고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냐 내 생각에는 그 얘기.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 이 고정 틀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내가 좀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그거는, 양반 동네 와서 내가 상당히 이만큼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내가 점잖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왜 항상 수위 조절을 해야 되거든. 이 강원도는요 마음이 예민하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면 감당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게 부드럽게 그게 부드러운 거냐?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게 안 돼. 이게 부드럽게.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오늘 낮에는 목사님 딱 오시더니 강사님 내가 축도 양보할 테니까 그냥 예배를 계속해서 미끄럽게 진행을 하십시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섬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민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언제부턴가 연합집회가 힘들어진 이유는 꼭 한 번씩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져. 그래도 여기는 엄청 세련된 거예요. 여기는. 왜? 강원도니까. 딴 데는요, 아유, 어젠 나 진짜 감동 먹었어요. 간단하게. 책에 있는 인사말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지를 않아요. 다 보면 아는데도, 신의하는 원주 성도 여러분, 충계 시절에, 뭐, 그놈 다 읽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써진 거 아는데 그놈을 입고 앉아 있는다는 것이 그것이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계속 오면 이제 결심하지. 저녁 예배는 안 가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연합집회에 사람 안 모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루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연합집회 강사를 들 수 있는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내가 장로교니까 나 아는 교단 강사 쓰고 내가 감리교니까 나 아는 강사 그거 구색 맞추다 보니까 강사 구색은 맞췄는데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집회는요 연합집회를 너끈하게 끌어가야 할 만한 강사가 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여가지고는 막 안 모여가지고는 막 모시고 오세요 한 분씩 모시고 오세요 꼭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안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연합집회 없어지게 생겼어 이거. 연합집회 이게 지금 낮에 이만큼 왔다는 건 이거 기적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젯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세련되게 잘하시네. 내가 지금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데서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거 못했다고 하면 욕 뒤지도 먹어 내가. 근데 여기는 다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 있는 데서는 말 못합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뭐가 터져버렸어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터져버린 거야. 그 힘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터진 힘으로 나반의 집에 가서 장가를 잘 가요. 뭘 잘 갔다? 장가. 그러면 에서는 결론적으로 경거망동한 데다가 뭘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장가를 잘못 갔다. 여기서 배려버린 거예요. 남자는 하여튼 결혼 잘못하면 그거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 그러면 도대체 에서가 어떻게 결혼했길래 배려버렸냐. 창세기 26장 34절로 가봐요. 자, 에서가 40세에 핵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핵족속 엘론을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부모님 근심되는 결혼 하지 마라. 부모님 근심되는 결혼 하지 마라. 시작. 이놈아, 부모가 축복해주는 결혼도 잘 살까 말까 한데, 부모가 근심시키는 결혼에서 왜냐? 부모는 객관적으로 보고, 너는 미쳐서 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콩깍지 껴서 보고, 부모는 콩깍지가 없이 보니까. 콩깍지 끼었네 뭐 그런 노래가 다 있습니다. 어머. 하여튼 참 노래는 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면 예 어머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살아? 아버지가 사세요? 내가 살아요. 그래요 살기는 네가 살아.
네가 사는데 이놈아 네가 뭘 모르냐. 콩깍지는 결혼 오면 금방 벗어져 이 자석아. 콩깍지는 금방 벗어져. 무슨 부부가 결혼 오면 깨 쏟아진다? 깨 쏟아. 깨 농사질 것 없다. 꽃으로 매서. 야 이놈아 깨가 한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야. 이틀 털면 털을 게 없어. 네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 이 자식아. 참깨 거꾸로 뒤집어서 이틀 털면 아무리 때려도 안 나와 이 자식아. 콩깍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3년 버티지. 콩깍지 3년 낀 집 거의 내가 못 봤다. 한 달 넘기기도 어려워. 그냥 벗어져. 그러면 네 눈이 이제 내 눈같이 보이는 거요. 거기서부터 후회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다.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던가.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이 얘기를 에서한테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역사가 끝났어. 내가 에서한테 해줘야 할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요. 부모가 근심하는 결혼하지 마라. 시작. 은혜야 충만아. 부모가 근심하는 결혼하지 마라. 자, 자기 새끼들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경화야, 정우가 부모가 결혼하는 열심한 것 하지 마라. 지비는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봐. 부모가 근심하는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근심하는 결혼을 하지 마라. 이게 말을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다 틀려. 근데 보니까 지비는 지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 애들이 오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자기 자식은 귀한 줄만 알아. 부모가 원하는 사람 찾으면 못 만나. 왜? 그 사람은 내 새끼 안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또 대책 없네.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무슨 백말탄 왕자인 줄 아느냐? 백말탄 왕자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한들 너 데려가겠냐? 내가 생각했던 여자는 이런. 그러면 백설공주인 줄 알았어? 백설공주 있지도 않고 있으면 너한테 시집 오겠냐고. 백설공주는 백말탄 왕자하고 동화 속에서 지들끼리 만나 사는 거고 나는 선수기하고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객관적 눈. 아멘. 에서의 결정적 약점이 장가 잘못 갔단 말이에요. 장가. 야곱의 결정적 장점이 장가를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장가를. 장가를. 할렐루야. 장가 가는데 14년을 씁니다. 14년. 뭘 의미합니까? 결혼은 이렇게 투자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가장 완벽하게 장가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 완벽한 장가간 사람. 왜? 누구 잘 만나서. 그래서 이삭이 왜 장가? 리브가를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온 줄 아세요? 그냥 만난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 이거 봐요. 이거 진짜 대단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제 40살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 남종 아주 지혜로운 놈한테 기도해가지고 너 가서 우리 며느리감 골라와라. 너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 이 종이 가면서 하나님. 하나님도 아니요. 주인님 내 하나님. 순조히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지혜가 딱 좋아. 여자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 우물가, 우물가. 그치, 여자를 우물가 만나지. 나이트 가서 만나면 되겠어?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거기서 벌써 비극이 시작된 거야. 이 아시는 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트 온 여자가 처녀가 있겠어? 아니 솔직히 자기는 자기 다리가 멋있어서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닐지 모르지만 감춰라. 다리 감춰. 모든 남자로 하여금 욕심나게 하고 있는 너가 너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냐? 감춰. 다리가 멋있을수록 청바지 입어. 이 철따선이 없는 거사. 꽃이 너무 예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꺾고 싶듯 여자가 너무 아름다우면 지나가는 남자마다 건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감추란 말이야. 그리고 집에서 신랑한테만 열어 보여줘.
그게 지혜야. 나 모르겠어.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여기 나오기 전에 뉴스 딱 보는데 미스 코리아가 뭐요 이거 애기 떼어내는 뭐 그거 했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 그렇지 미스 코리아니까 이쁘지. 그때 이쁜 얼굴이 뭔지는 잘못됐는지 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유산 뭐 이거 했대. 이거 뭐요 뭔 수술 했대. 그 왜 그래요? 네가 못 났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야. 네가 잘나서 그렇지. 잘날수록 과시하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감춰. 잘날수록 감춰. 자꾸 감췄다가 네 신랑한테만 보여줘. 그것을 매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물가에 딱 갔어. 그랬더니 네 부가가 탁 오는 거야. 주여! 저 사람이 짝꿍이라면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 짐승에게 물 먹이면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지혜야. 따구니 아가씨 물 좀 주세요. 주시면서 어머나 약대가 얼마나 목마를까.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를 걸 생각할 줄 아는 여자. 대단한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섬세한 거라고 말해요. 대개 자기 배부르면 신랑도 밥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 웃기는 여자가 누구냐면 지 배부르면 여보 먹고 와. 회사에서 먹고 와. 이 여자가 이게 지금 여기 왔어 또. 아니 솔직하게 자기가 저녁 먹고 왔을 때는 신랑이 먹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거를 표현해 본 적도 있다는. 아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 먹고 오라고 한 적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봐, 이런 이 강원도 착한 여자들이 그럴 때 저 전라도 경상도 그 센 여자들은 어떻겠어? 이 강원도 착한 여자들이 이럴 때 이러니 이 남자들이 이거 도대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거 생존의 위협. 나보고 여자들 뭐라고 건다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민족의 남자의 마지막 도루여. 내가 나마저 넘어지면 이제는 다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버티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막 버티고 있어야 돼. 그런 여자니까 저렇게 해내는 거야. 그런 여자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 보세요. 응답이다 하는 순간 가지고 간 금땡이를 몸에다 발라버리. 막 귀걸이, 막 코걸이, 목걸이, 팔걸이 그냥 금땡이로 발라버려. 그러니 이제 안 올 수가 없지. 왜? 이제 결혼 안 된다면 다 내놔야 되는데 금땡이 둘른 여자가 내놓을 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걸 응답이다 하면 투자할 줄을 알아야 돼. 이 응답이다 하면 그냥 팍 쓸 줄을 알아야 돼. 이게 그게 지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여자가 리부간이 야 에서가 저 이방 여인 만난 거고 갔냐 말이오. 야곱도 보세요. 지 아버지 닮은 마누라 얻는데 14년을 투자하고 저 축복받는데 6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마누라 얻는 데다 너무 투자를 않는다는 거요. 지 먹고 사는 데만 투자하지. 여러분 진정한 투자는 아내한테 해야 돼. 네. 진정한 투자는 아내한테 해야 된다. 시작.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 잘 봐요. 그러면 14와 6이니까 이게 20이죠. 20이니까 푸르르 따지면은 20이니까 이게 20에서 14하고 6이니까 먹고 사는데 6을 쓰고 아내한테 14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둘로 줄여봐. 그러면 7이고 이게 3이네. 그러니까 70%는 아내한테 쓰고 30%는 먹고 사는 데다 써야 된다. 나 이 설교는 또 처음 해보네. 근데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데는 99%를 쓰고 마누라한테는 1%도 안 써. 거기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집에서 생각하기를 아우 진짜 우리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런 여자 거의 없어요.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좋아서 미쳐서 저러고 다닌다 다 그러지. 아우 나는 뭐 이렇게
막 희하는 것도 그냥 나 몰라. 나는 내가 나는 항상 난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기준 삼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난 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열이면 일곱은 아내에게 셋은 먹고 사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립니까? 그게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아내에다 일곱을 쓰면 그 아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주여 이 몸 바쳐 가정을 지키렵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남편 속무 차려도 가정 꿈쩍 없어도 아내 속무 차리면 가정 끝난다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러네. 아니 나 지금 설교를 내가 했어도 금방 지원해서 온 거거든 지금. 원래 원고에도 없어. 난 원래 원고를 잘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주면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 근데 이거 해놓고 봐도 작품이네. 우리 여자들 박수. 아 우리 집사람 엄청 좋아하겠네. 열이면 일곱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아내에게 셋은 먹고 살. 그러니까 마음의 비중이. 근데 가만히 두고 보면 결국 아내가 소외되는 투자가 참된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관계가 없는 행복한 삶이 과연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죠? 그 자리에 꼭 누가 있어야 돼? 너 엄마가. 그 엄마가. 그죠?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지원해서 깨달아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 굉장히 예리한 설교를 오늘 또 처음 한 것 같아.